치워. 짜식이 이거야. 너일 방해할 거야, 계속? 이 어쩌자는 건데,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건데? 뭐 좋으면 좋은 거지. 아, 저리 가라고! 좀! 쑥좀 캐자. 오늘 저녁에 쑥국 끓여 먹어야 돼. 야야야. 여기 쑥부쟁이도 있다, 야. 쑥 캐고, 이. 쑥부쟁이. 아유, 간지러워. 야. 진짜. 간지럽다. 장난치지 마라. 이. 아유, 이거 봐라. 저리 안 가나? 쑥 해가지고, 응? 쑥국 끓여 먹자. 너는 오뎅이는 넣어서 해줄게. 네네. 아이고, 마. 저리 가라고 말이야. 털 날린다. 어디, 저리 가. 어서? 어서? 에! 어서! 야야야, 요 봐라. 너 매화꽃 보이나? 응? 매화꽃도 싫어? 응? 매화꽃도 싫냐고. 날도 따뜻하고. 저리 가라, 방해하지 말고. 니 진짜 한대 맞는다, 그러다가. 까불다가. 앉아있어! 야야, 비행기 지나간다. 풍경아. 비행기 지나간다. 얼른 비행기 따라가봐라. 아이고, 막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요즘은 계속 쑥, 조금 식어 나오면 쑥 뜯어가지고. 무 넣고 끓여서 먹어요. 예, 저는 약이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경이 일로 와! 안 되고, 건드리면. 그거는 스님의 핸드폰이란다, 풍경아. 아이고, 제발. 좀, 좀! 마라. 저 가서 놀아. 그, 저, 너구 애비 찾아가 봐라. 그, 너구 애비 저 밑에 집에 여자하고 만나갖고 놀고 있더라. 응? 그거 한번 가봐라. 아이고, 나 니하고 노는 것도 귀찮다. 아니, 밖에만 나오면 아주 앵겨 붙어가지고. 그, 니가 그, 잘못 여기도 움직이면은 털 날리잖아. 그럼 이거 얼마나 또 내가 신경 쓰이겠노? 이거 먹을 때, 응? 내 옆으로 오지 마란 말이지, 나는. 섭외도 할수 없다. 난 내가 싫은 거 싫은 거니까. 아우, 날씨가 더워서. 느꼈어? 내가 그렇게 말해갖고. 설마. 설마. 아, 혹시요, 요번에, 그, 3월 달에, 셋째 주 말고, 넷째 주, 금, 토, 일 중에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혹시 저한테 댓글 좀 남겨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 오시면은, 그냥 쑥이라도, 쑥국이라도 끓여서 먹고, 그, 나물 캐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무를 할수 있는지, 그렇게. 여기 뭐, 원두막에서 1박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원은 좀 어렵고요. 10명까지는 괜찮습니다. 10명까지. 아마, 요번에도 우리 집에 뭐, 사람들 또 뭐, 한 대여섯 명씩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랬는데요. 좀 불편하죠. 식는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마 계곡에서 씻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아궁이에다가 불때 갖고 그거 그 뭐야 그거 퍼다가 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이제 오시게 되면은 각자 알아서 씻고 오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 이제 좀 멀어지라 하니까
저 등 돌리고 지금 삐낀 거예요. 제스처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영리해요. 아주 이게 이제 숙부쟁이라는 거예요. 숙부쟁이. 지금 딱 맛있을 때예요. 요거. 제철에 이렇게 나는 자연적인 나물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그런 면역 기능을. 그래서 제가 그 음식에 대한 그 위험한 것들,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막 급하게 늘어나고 하는 것들에서 제가 좀 의심을 하게 됐고요. 그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완전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아, 다리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리도 이제 나이는 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신경아? 삐껴가지고 등 돌리고 있으면서 괜찮아. 풍경이 아주 인물도 좋고 잘생기고 너는 아주 착한 강아지란다. 그렇지만 스님은 사람이고 니는 그 뭐야 나랑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친하게 굴면 스님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날그날만큼만 딱 뜯어가지고 딱 해서 한두 끼 먹으면은 또 다시 뜯고 그래 해요. 미리 뜯어 많이 해놔봤자 지나면 냉장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밖이 냉장고니까 밖에서 저는 이게 밖이 냉장고나 마찬가지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그냥 나서 머리도 아마 분명히 그거 지금 나왔을 건데 한번 가봐야겠다. 풍경아, 머리 뜯으러 가자. 머리 뜯으러 가자. 숙들이 뭐 많이 자랐어요. 가자.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오늘은 여기도 숙이 많은데 숙도 좀 캐고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으네요. 머위가 아유 세상에 이게 지금 봄에 모이는 보약이랍니다. 하면은 풀 같은 걸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완전히 퇴비가 된 다음에 밭에다 거름물을 써요.
볼까?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어? 여기가 뱀이 출몰 많이 하는 곳인데 순경아 조심하거라. 아이고 저리 가고. 아이고 아이고 봐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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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야 내 속구리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야 이거 너무 많이 났는데. 여기가 뱀이 잘 출몰하는 곳이에요, 이 장소도. 어, 요거는 어지간히 캤거든요, 뭐이? 뭐이 캤고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 우리 개구리들이 그 알을 깠어요. 알 보여드릴게요. 우리 밭. 보면 여기에 많은 올챙이들이 엄청나게 수만 마리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알이 있어요. 알이 어떻게 해야 보이실까요? 이 알이 이렇게 여기 보면 수만 마리가 있어요. 수만 마리가. 약을 안 치니까, 그지? 이제 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나물도 캐고, 우리 이제 올챙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지냈습니다. 행복하십시오.